저 어제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김윤철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윤철이가 더 잘 알겠지만 캠페인 같은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정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찰자로 들어가가지고 내부 기간 동안에는 절대 외부 발설 안 한다는 약속하고 내부자를 다 들여다보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면 책을 쓰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많이 해요, 미국 관찰자들은. 그리고 선거 분석이나 선거 전망도 대놓고 하잖아, 이런 걸로. 근데 정치학이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은데 현실 정치를 바꾸겠다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학자는 드문 게 있는데. 앞으로 좀 계획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의견을. 아니, 저는 이제 뭐. 그렇죠. 칼럼 쓰는 사람이 삶이 힘들어. 왜 힘들어? 억울해.